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영화 인사이트. 심장이 요동친다. 가슴이 뻥 뚫린다. 거침없이 가속 페달을 밟아 질주한다. 슈퍼카와 한 몸이 돼 자유자재로 기어를 변속하고 현란한 핸들링과 환상적인 드리프트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을 안긴다. 20년째 상상초월 카체이싱을 선사하며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흔든 남자.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 9편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가 지난 19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해 흥행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4년여 만에 돌아온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극장가에서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 중인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움츠려있는 시대적 분위기에 시원하게 질주하는 카체이싱 액션이 많은 이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고 보는 분노의 질주의 상징이자 히로인 빈 디젤이 있죠. 그는 50대 나이에도 여전히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했고 묵직한 그 몸으로 파워풀하면서도 현란한 운전 실력을 과시하며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분노의 질주란 정체성이 확실한 영화를 통해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시리즈물을 이끌어오면서 영화 속 인물인 도미닉 토레토로 또한 일상에서의 빈 디젤로도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제는 영화계의 인싸로 통합니다. 실제로 2016년 7월 빈 디젤은 영화배우 출신으론 최초의 페이스북 팔로워 수 1억 명을 돌파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보통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팝 가수들이 많고 할리우드 배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할 때 빈 디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빈 디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영화 속 도미닉이 주는 판타지뿐만이 아니라 판타스틱한 그의 인생 스토리도 한몫합니다. 196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빈 디젤은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아버지는 빈 디젤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 영향으로 자신이 백인인지 흑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여파는 빈 디젤이 영화계에 데뷔한 초기까지 이어졌죠. 애매한 외모 때문에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살았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극도로 가난했던 빈 디젤은 새 옷을 사면 상표를 떼지 않고 입다가 중고로 팔면서 푼돈을 모았습니다. 10대 때는 브레이크 댄스에 빠져 브레이크 댄스 교본 비디오에 출연해 돈을 벌었고 그 비디오로 TV쇼에도 출연했죠. 극장 매니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된 빈 디젤은 20대 때 대학을 중퇴하고 할리우드로 향합니다. 그러나 수십 번의 오디션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인종 때문인지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빈 디젤은 텔레마케터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배우의 꿈을 위해 전인하던 때 아들을 응원하던 어머니는 중고차 값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추천했고 빈 디젤은 이 책을 읽은 이후 단편 영화 제작에 나섭니다. 텔레마케터 일을 하며 모은 3천만 달러로 영화 멀티페이션을 제작, 연출과 각본, 연기까지 도맡아 자신의 열정과 역량을 쏟아부었죠. 이 영화는 칸 영화제 단편 영화 부문에 초청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화가 있는데 멀티페이션을 그리고 빈 디젤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할리우드 명장 스티븐 스필버그였죠. 이로 인해 빈 디젤은 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캐스팅돼 상업 영화를 통해 이름을 알립니다. 빈 디젤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목소리입니다. 그는 텔레마케터 시절 매력적인 목소리를 앞세워 1년 동안 5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배우로 데뷔한 이후에는 성우로도 활동하며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했고 훗날 마블 스튜디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외계나무 인간 그루트의 목소리 연기에도 참여하며 인기를 끌었죠. 특히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에서 그루트의 목소리 더빙 출연료로 1,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 영화의 출연진들 중 분량 대비 가장 높은 출연료였죠. 빈 디젤은 I am Groot라는 대사 한마디로 그루트를 설명하기 위해 수천 번 녹음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90년대 무명 시절을 보내던 빈 디젤은 2001년 첫 선을 보인 분노의 질주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어 자신을 분노의 질주에 캐스팅해준 롭 코언 감독의 트리플 X에도 출연하며 존재감을 펼치죠. 특히 분노의 질주 때 100만 달러 남짓이던 출연료는 트리플 X 당시 10배가 뛰어올랐고 1년 사이 1천만 달러라는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대스타가 됐습니다. 빈 디젤은 1편 이후 다시 돌아온 분노의 질주 4편 이후부터 프로듀서로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9편까지 흥행 신화를 이어갔죠. 이미 무명 시절부터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한 그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통해 스타로 발돋움한 이후에도 파인드 미길티 같은 저예산 비상업 영화에도 출연하며 배우로서 연기력을 입증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업영화, 독립영화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며 쉽지 않은 연기열정을 드러냈고 더욱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며 관객에게 공감을 안기기 위해 에너지 넘치게 질주했습니다. 빈 디젤은 최근 분노의 질주 얼티메이트가 한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훈훈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제 가슴이 웅장하다. 한국분들이 전세계를 끌고 있다. 한국의 전세계 최초 개봉을 결정한 것이 자랑스럽다. 라며 저 빈 디젤이 한국 여러분께 전한다. 사랑한다. 하루빨리 분노의 질주 10을 선보이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도 개봉을 예고했죠. 빈 디젤의 1500만 불짜리 목소리도 곧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 감독, 작가, 번역가, 제작사 등 영화 생태계 구성원들 가운데 오늘뿐 아니라 미래의 인싸들을 집중 탐구합니다. 노규민의 영화인싸.